동갑이시고 어, 그래 그래 남자분이 엄청 운동이랑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에너지 화학 기업 회사원이시고 여자분은 호텔 건강관리실 간호사이시고 근데 이 여자분이 소개팅 100회를 했대 근데 연인으로 발전된 경험은 한 번도 없대 야 만약에 이분이 되면 진짜 우리는 오늘 파티 열어야 돼요 아 여자분이 소개팅 100회 하셨던 그래. 분이구나 아 맞아 맞다 오늘 오시는 분은 이제 101번째 프로포즈를 하면 돼요 이번에 진짜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벌써 난리 났다 바깥에 지금 어서 오세요 어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시라고요? 아, 예. 전 또 세 분이실 줄 알았는데. 자리 편안하게 뭐 앉으고 싶으신데 앉으시면 되거든요. 5시 남은 결혼 준비는 다 됐대요. 이제 마음이 통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근데 재밌는 게 이 남자분이 어릴 때 잔병치레 때문에 입원을 많이 하셔서 간호사를 보면 듬직함을 느끼신대요. 아~ 근데 여자분이 너무 좋지? 우와. 어? 올라옵시다. 창문으로 갔어. 쇼쇼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저도 금방 왔어요. 밖에 집회가 좀 심해가지고. 아, 예. 차도 막 켰죠. 원래 택시 타고 오려고 그랬는데 뛰어왔어요. 을지로 입구에서. 아, 멀리 뛰어오셔. 뛰어오느라 거울도 못 보고 와가지고 아 진짜요? 괜찮나요 거울이... 지금? 아 네 어떤 거 하셨네요? 티 마실게요 티? 네 예, 충분히요 네네 예, 콜드브루 하나랑 루이보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네, 성함도 몰라가지고 아 진짜요? 저는 박지영이에요 박지영 네. 아, 이쁜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박근욱입니다 아 근욱님 네. 같은 박진영 네, 친근감이 들어서 아, 네. 잘 웃으신다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웃음 없으실 줄 알았는데 네 댁이 어디세요? 저 강북 여기서 아, 강북. 네, 가까워요 아, 멀지 않겠네. 걸어오셨어요? 아니, 버스 타고. 아, 버스 타고. 네. 네, 막혔을 텐데. 저는 인천에서. 진짜요? 네. 인천 어디? 부평 아세요? 응. 저희 이모가 부평 아. 살다가 지금 중동으로 아, 이사 가셨어요. 중동 쪽이 두바이 중동이요? 네. 속지동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해서 뛰어온 것도 거짓말이지 아, 간단하시죠? 우리는 하나 그럼 하시는 일이? 아, 저는 그 뭐냐 경영 지원 쪽에서 일해요 인사 쪽 아, 인사예요? 어, 저도 인사분데? 아, 그래요? 오 아, 인사해야겠네요, 다시 안녕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 몰랐네요. 인사분들 좀 부서만 인사보고 저는 간호사예요. 아, 네네. 네. 그 호텔 안에 있는 건강관리실 있거든요. 네. 아, 호텔 직원분들 뭐 이렇게? 네, 직원들 뭐 아, 건강관리해주고. 간호사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어릴 때 병원을 많이 입원을 했었어요, 몇 번. 아, 진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님들 오시면 되게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고 또 약간 잘 저를 케어해 주시니까 아, 예, 그렇죠. 잘 네, 들어주고 그래서 되게 그런... 간호사님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가족이었거든요. 어릴 때 잔병치레 안 했을 것 같아. 약간 뽀빠이랑 올리브 같아, 느낌이. 주말에는 보통 뭐 하세요? 친구들 만나고. 네. 그 결혼한 친구들도 있어서. 아, 요즘에 결혼식 다니느라. 다음 주에도 있어요.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 좀 많이 가셨나요? 저는 한 반은 갔고, 반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친구는 10% 간 것 같아요, 10%. 아, 그럼 아직은 좀. 요즘은 예전에는 30만 넘어도 결혼을 왜 안 했냐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제 나이에 결혼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 제 나이라는 것도 좀 애매하지. 그 어떤 몇 살이 제 나이라고 하기도, 그치? 그러네. 응. 맞아, 맞아. 꼭 해야 되는 것도 그렇지, 이제. 결혼을 왜? 누가 요즘 세상에 결혼을 강요해? 얘기 듣기로는 뭐 그 저랑 동갑이시라고. 제 나이 들으셨죠? 네네. 결혼은 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뭐 언제 해야겠다 이런 건 없는데,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뭐 그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2~3개월 만나도 바로 그냥 진짜 이 사람이다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럼요. 확신이 확신이 드실 아니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 봐요. 지금 미치야. 지금 20분 아니 20분이면 뭐 충분하지. 아니 농담이고요. 농담을 가장한 질문일까? 근데 농담이어도 저렇게까지 농담 안 하는데. 꿀밤은 일단 네. 표시를 저렇게 네. 한 거지 지금 자기가. 나는 궁금한 게 여자분이 진짜 재밌어서 계속 웃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웃어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 소개팅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온 웃음인 것도 있는데 또 남자분이 또 말하는 걸 또 재밌게 해서 반반 섞인 것 같아요. 하셨어요? 식사는 오늘 라면 끓여 먹고 왔어요. 그럼 혼자 드시면 음식 같은 건? 파스타 같은 거 이제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해먹는데 거의 뭐 잘 못 해먹고 거의 나가서 먹는데 그래서 좀 살찌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살이 많이 붙었어요. 스파게티 드셔서 그래요. 스파게티? 아 요즘 스파게티보다는 짜파게티를 많이 먹어가지고. 한잔 하세요. 아 너무 계속 말하니까. 여기 너무 능수능란해가지고 자동으로 굴러간다. 근데 저게 근데 그냥 농담 따먹인지 이 깊은 뭐가 좀 그게 좀 아쉽네. 너무 탁구 같다. 응? 탁구 그냥 다 쳐버리네. 얘도 사랑이 되는가?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엄마도 화분 좋아하셔서 화분이 집에 많아요. 꽃도 좋아하시고. 옛날에 아빠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나무 심는 거.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아빠가 엄마 생일 때 산을 가셔서 거기 있는 들꽃들을 다 이렇게 꺾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꽃 꽃다발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로맨틱하시네요. 네, 아빠는 좀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네. 아무래도 다정다감한 남자가 인기가 있죠, 그죠? 맞아요. 항상 밖에 나가면 손잡고 다니고.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지금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아, 또 생각나겠네요. 초반에는 좀 아빠가 없는 게 너무 처음 겪는 일이고 뭐 이러니까 네.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나만 아빠를 이렇게 잃은 게 아니라 아빠는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또 그쵸.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전인데 아직도 우리 집은 10년 전에 머물러 있던 그런 기분이어서 좀 이사도 가고 싶고 좀 변화를 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이사 갈 수 있으니까. 엄마가 좀 더 행복하려면은 내가 좋은 짝을 만나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을 보게 됐죠.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또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시면 어머님은 아 동생이 있으니까 네, 괜찮아. 네. 혼자 사시는 건 아니니까. 네, 또 자주 찾아뵙고 뭐 그러고 싶어요. 네. 또 그런 사연을 또 듣게 되네요. 깊은 얘기. 정말 깊은 얘기. 엄마가 오늘 나오는데 남자 사진 좀 찍어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이러고 있을게요. 찍으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감동이야, 저 남자. 남자 괜찮다. 너무 감동이다. 엄마한테 막 장난으로 엄마 내가 내년에 결혼할게 막 이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아 진짜요? 네, 응원해 주셨구나. 몰래 찍었다고 하세요. 제가 이러고 다 있을 테니까. 사실 그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들으면 너무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싶으니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지만 서울럼 온 자리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잖아. 근데 남자분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잘 나오셨습니다. 그랬어.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얘기만 하고 막 농담 따먹기 되게 의외다. 약간 이렇게 하다가 탁구하다가 그냥 막 눈 좀 뒤로 가면서 텐스 치는 거야 지금. 맞아. 멋있다 그거. 정확히 한 방 한 방씩 제가 생각하는 산다방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되는 거가 유머가 중요해요. 그럼 처음에 농담 치고 해 진지한 얘기를 시작해 다시 또 유머로 마무리. 그래서 식사하고 여기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진짜 아니에요. 되게 재밌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셀카라도 하나 찍고 가야 되는데 찍어드릴까? 아 찍을까? 네. 멋있게 찍어 얼굴 작게 좀 이렇게. 약간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네. 자연스럽게 찍어요. 괜찮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회사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굿. 아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으세요? 다행히도. 오늘 컨디션 안 좋으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오늘 재밌었어 이러니까 저희 또 헤어지는 거 같잖아요. 한식 먹으러. 네. 가실까요 그럼 이제? 네. 저희 나가도 되나요 이제? 예. 편하실 때. 편하게. 예. 너무 오래 있다가서. 아니요. 너무 감사드려요. 짜로 있나요? 여기 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찍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좀 드릴까? 옷 챙기시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딱 가서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원래 커피값은 남자가 내고 밥값은 여자가 아니요, 내는 거니까. 요거 그 두 분이서 같이 또 찾아주시면은 다 100% 공짜로 무료로. 네. 그렇죠. 다른 사람 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들 하세요. 좀 쌀쌀해졌는데 괜찮으세요? 네. 낮에는 진짜 따뜻한데 밤에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사탕이 되게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춥진 않으시죠? 네, 괜찮아요.
안 추우세요? 저 괜찮아요. 네. 저는 뭐 따뜻한 남자라서. 아, 외롭다. 야, 이게 약간 나를 좀 회춘하게 하는 프로 같아. 이렇게 좀 그 떨림이나 뭐 이런 게. 오빠는 근데 외롭진 않아요? 이렇게 이거 안 쳐. 이런 지금?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너무 행복한데. 행복해? 어, 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좋겠다. 좋아 좋아. 그러면 5시 남녀. 아, 약간 유머러스한 남자분하고 네. 100번 좋았어. 소개팅 하셨던 여자분. 그 인사 쪽에서. 아, 인사예요? 네. 저도 인사분데? 인사해야겠네요, 다시. 안녕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댁이 어디세요? 저 강북. 여기 멀지 않겠네. 걸어오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 또 생각나겠네요. 나만 아빠를 이렇게 잃은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그렇죠. 아, 잘 오셨습니다. 네. 이건 진짜 토크의 어떤 이게 좀 있었지, 이 드라마가. 처음에는 너무 가볍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끝나면 안 될 텐데. 너무 잦았어, 그 튀는 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여자분이 본인 가족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죠. 나였으면은 재밌고 가벼운 농담을 많이 했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선까지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 대화가 겉돌기만 했을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은 다 웃어주시면서도 이제 그 잘 끌고 나갔던 것 같아, 대화를. 남자분이 굉장히 그 끼가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가벼운, 가볍지만은 않은 남자다. 그렇죠. 이걸 줘야 된다고. 처음에 가벼웠다가 갑자기 무거운 거 확 보여주면은 그리고 그 제일 듬직하고 무겁고 굉장히 설렜던 말. 저 이렇게 있을게요. 찍으세요. 그거 너무 멋있었어. 엄마가 오늘 나오는데 남자 사진 좀 찍어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찍으세요. 이러고 있을게요. 그래서 어울리는 것 같아.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하트 두 개. 두 개요? 응. 저도 똑같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두 개 받고 두 개 더. 저는 한 개일 것 같아요. 아, 또 여기서 또 반성 치시나요? 어디 쪽에 한 개입니까?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00번째 소개팅이라는 그런 거가 계속 머리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분이 100번 적이었지. 아. 그래서 여자분이 좀 아직도 그거에 대한 뭔가 상처, 이런 뭐 트라우마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남자분이 정말 센스가 있어서 이따 가서 그거를 한번 싹 끄집어내면 그만 하트 두 개, 너무 센 두 개, 큰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지 않았을까. 그럼 결국엔 남자분만 하트 하나? 자, 갈게요. 네, 네. 이번엔 제가. 하나, 둘, 셋. 둘, 셋. 봐봐, 이거 쇼킹이지. 아, 이러면 안 됐어. 근데 난 사실 내심 내 그래. 말이 틀리길. 그치, 나도 똑같아. 내가 했지만 전 역시 바보였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면서 너무 축하해요를 바랬지만 현실이 돼버렸네. 아니, 들어보자. 말도 안 나. 5시 남은 한 번 더 만날 의향을 밝혔고요. 5시 녀는 5시 남이 재밌는 분이지만 결혼 생각이 있어서 관련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아, 진짜? 했습니다. 아이고, 맞아, 조금 그래서 결혼 이야기 했을 때 저도요, 뭐 이러진 않았다 이거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없었거든요, 그 남자분은. 결혼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뭐 언제 해야겠다 이런 건 없는데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뭐 그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여자는.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아, 또 나왔다. 아,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여자는. 나를 웃게 하는 남자. 아, 좋네요. 좋은데. 아, 좋아요.